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하! 아, 오늘은 MC 알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막 나가는 겁니까? 보였네, 보였네. 아, 마지막이라니. 마지막이잖아요. 너무 슬프다. 아니, 일어나세요. 김씨가 여기 작년 1월 1일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알바 시작한 거죠. 근데 얘만 남았네요, 이제. 아, 그래서 1년 2개월을 지금 알바를 했습니다. 강하다. 아, 이제 이 정든 편의점도 끝인가요? 네. 아, 눈물 난다. 야, 근데 너 1년 이상 했으니까 퇴직금 받지 않아? 1년이? 응? 아, 그러면 은퇴직 합시다, 은퇴직. 아, 마스 제껴. 나가서 드시다. 나가서. 아, 그래서 오늘은 그 여태까지 김씨가 맨날 당하는 역할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김씨가 저희를 고문목과 교촌치킨 허니순살이랑 엽기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이게 요즘 유튜브 치즈킨인 거 아시죠? 유튜브가? 오케이. 근데 그 정말 죄송한데 저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 안 돼요. 아, 이거 한 번만 이거 제가 샀잖아요. 여기 4만원입니다, 4만원. 이게 순살이에요. 진짜 비주얼이 많네. 맛있다. 드세요 이제. 아, 예. 와, 이제 편의점에서 이렇게 음식 시켜 먹는 것도 끝이야. 집에서 먹는 거. 어떡해, 마지막이야. 이제 너 유튜브가 또 좀 더 줄어들어. 그럼 이제 그 님만 남았거든요. 네. 자주 바로 보러 가겠습니다. 근데 곧 이거 나 안 할 것 같은데. 아이고, 온 먹방을 하니까 왜 혼자 그냥 드시고 계십니까? 와, 이렇게 떡볶이. 오, 오, 만두, 만두. 이거를 이렇게 싸서 이 교촌이랑 진짜 맞습니다. 되게 좋아하네. 근데 저희 둘 다 웰치라서 아무 감흥 없습니다. 이거를, 예, 이걸 이제 치킨에 싸먹어보세요. 그게 진짜 맛있다. 치킨에 이렇게 올려서 같이. 맛있어요? 이거 소스에서 찍어 먹고, 예? 좀 먹어보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약간 먹방 보는 기분이라 답답하네요. 아. 맞다. 아니, 지금 슬픈 감정이 폭도다서 별로 막 배고프지도 않네요. 마지막이라니. 맛있는데. 아, 이거 어쩌라고. 아, 이거. 그러고 계십니까? 아, 친구 은퇴하는 거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은퇴? 은퇴야? 그렇게 거창하게 말해야 돼? 당하다. 당하다. 젓가락 사입만한 거 아니야? 네, 너무 오래 하긴 했어요. 편의점 알바 1년 넘게 한 사람이 어딨냐. 뭐 있기야 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음악 다 따라하고. 아, 이거 개 고인물이야. 그냥 고이다 못해 썩었어 그냥. 컵라면 어딨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닭갈비TV 주력 콘텐츠 아니었습니까? 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이 보이지 않네요. 콘텐츠 사라져가지고. 정말 개꿀 콘텐츠였는데. 조회수도 많이 나. 아! 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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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리도 내면 안 됩니까? 예? 예. 개소리 하지 마시고 드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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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면 어떡해. 이제 떡 게임을 나가면 좀만 하세요. 알았어요. 공격 버텨야지. 그니까 여기 없어. 아, 도세요. 몰라.
야, 나 너무 더워. 나오지마. 너무 공포의 먹방인데? 개놀없네 씨. 진짜 마지막이라고 별걸 다 하네. 어 배불러. 와 미쳤다. 근데 1년 동안 알바하면서 저 때문에 아주 즐거우셨죠? 네, 심심할 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어딨어. 그러니까. 다음 알바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서오세요. 이때를 노렸어! 계란 먹으면 뒤질 것 같지 않냐? 우리 목숨이 안녕하세요. 간다. 간다. 내가 못 봤어. 드세요. 티 안 나는 거 좀 먹지. 여기 보인 거 보소. 입 마냥 보여버렸네요. 까비. 시켜서 한 거야. 제가 시켜서 한 거야. 아닙니다. 아니, 제가 시켜서 한 거예요. 주장입니다. 꾸준히 꾸역꾸역 잘 드시네요. 지금 다 먹겠네 이러다가. 네, 많이 드세요. 이제 여기서 먹는 거 도배십니다. 다음 알바 구하시면 말씀하세요. 하는 서비스 해드립니다. 편의점 그만두시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슬프신가 봐요. 이제 제가 맨날 편의점에 놀리러 왔었는데 놀림 당할 때마다 기분이 어떠셨나요? 씨발 제가 여기 와서 못 놀리는데 기분이 섭섭하시거나 그러지 않나요? 섭섭하네요. 섭섭해 하시네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둬도 편의점 음식은 드실까 봐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슬퍼서 인터뷰를 거부하시네요. 편의점 알바 그만두시는데 다음에 또 편의점 알바할 의향 있으신가요? 그럴 거면 왜 그만뒀어? 츤데레신가 봐요. 질문입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집 가고 싶어요. 꺼주세요 그럼. 계속 찍어. 김씨 편의점 그만두게 되는데 친구로서 소감은 어떤지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유튜브 가게 없어져서 너무 슬픕니다. 마지막으로 김씨한테 하고 싶은 말은? 개인적으로 다른 알바를. 아 그럼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알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알바 끝나면 뭐 먹고 살 겁니까? 다시 그냥 개그치인데? 그래도 마지막 퇴근길인데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을 이렇게 추천해줬습니다. 왜 왔어요? 퇴근 같이 하려고요. 제 날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계산하세요. 15분 남았는데 불리고. 환불해 주세요. 아니, 딴 짓 쓰지 마시고요. 이게 다 끝이네요. 네. 아 이렇게 김 씨는 이제 편의점 알바생이 아닙니다. 편돌이 해봐. 와. 해피하네요. 아저씨, 예. 그 백수는 되는데 왜 저희 집에서 맨날 이렇게 있으시죠? 그 님 집 냅두시고 저 굳이 저희 집에서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까? 야 이 빠짝이야! 어? 가라고! 어? 우리 집이에요. 아 이 빠짝이야! 어? 이 뭐야 이게! 아 더러워! 김씨는 그렇게 백수가 됐고요 여러분. 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백수가 된 김씨가 컴퓨터를 드릴 겁니다. 뭐요? 뭐요? Do you remember 20